아, 그다음에 이제 주간 브리핑이니까 또 하나 또 다룰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네요. 주간 브리핑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은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또 내용이 상당히 많은 그런 주제들을 좀 접하면은 이걸 간단하게 좀 그만 전달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도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제가 낸 방안이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, 생각이고요. 꿈의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죠. 이번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용인 기본사 소속당 의원께서 지난주에 그 토론회를 하나를 여셨거든요. 그 토론회 제목은 토지 불로소득 실태조사 해결 방안 토론회입니다.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 그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라는 분이 그 이제 한 십몇 년간의 토지 불로소득 현황을 발표를 하셨어요.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그 저도 그첫 번째로 궁금한 게 얼마가 될까가 궁금했고요. 또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아, 토지 불로소득이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도대체 게, 계산법이 뭐냐? 네. 예, 그게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요. 일단 두 번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. 어떻게 계산했는가? 그 쉽습니다. 어떻게 계산했느냐는 그 일단 개념은 되게 쉬운데 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계산식은 좀 복잡해요. 개념은 그 지금의 집값에 예전의 집값을 빼면 집값이 올라간 그 상승분이 나오겠죠? 상승분이 나오잖아요. 그 상승분에다가 그 기간 동안 거둘 수 있는 임대소득을 아. 더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용어로 그 표현하면은 실현 자본 이득이 집값 올라간 것이고요. 여기에 순 임대소득도 있지만 임대를 관리하면서 낸 그런 이자 비용이라든지 여러 비용들 있잖아요. 거기를 다 빼면 순 임대소득이 나오거든요. 실현 자본 이득과 순 임대소득을 더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더해 계산을 했고요. 그 계산한 금액이 2019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면은 뭐 집값이 상당히 올랐을 때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상당히 더 올랐잖아요. 근데 작년에 난리치기 작년에 직전. 난리치기 전입니다. 올해로 난리치기 전인데 그때 기준으로 352조 원이 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발생했다라고 이제 계산되고 있습니다. 352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잘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. 뭐 근데 많다는 거 말고는 뭐 아마 그 당시에 정부 예산이 350조에서 400조 정도 됐었을 거고요. 그리고 그렇죠. 그제 기억에 2019년도 국가 GDP라고 하죠. 온 예. 국민이, 국내에 있는 모든 국민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 총합인 거예요, 그게. 그게 1950조인가 2000조가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달러 350. 베이스로는 아마 1조 8천억 달러인가 뭐 그랬을 거고, 예. 네. 한국은행 통계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됐을 겁니다, 아마. 네. 1900. 그렇다면은 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2019년도에 이 보고서에서 18.4%라고 제시를 했거든요. 그게 십수년간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전에도 높긴 높았지만 16%에서 17%대를 쭉 유지를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18%를 돌파한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에는 19%에서 20%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까.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작년에 더 부동산에 몰린 거 아닐까요? 그렇기도 하겠죠. 네. 근데 요즘 뭐, 또, 계산을 보진 않았겠지만. 네. 요즘 신문들, 특히 헤드라인들 많이 보면은 이 재산세 올라가지고 난리다. 세금 폭탄이다. 막 그런, 그리고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심지어 정부 여당에서도 재산세 완화를 좀 고려해보겠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한편에서는 그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그런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해서 표출은 되고 있지만 또 그들이 얼마만큼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렸는가는 또 균형되게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런 좀 연구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균형되게 좀 발,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, 우리가 LH 직원 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잖아요. 저렇게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돈 벌고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열만 내고 끝낼 게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불로소득을
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, 아니면 우리가 이 불로소득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어떻게 정책을 짤수 있을지, 아니면 이 불로소득의 일부를 모두에게 좀 공통의 부로서 나누거나 좀더잘 쓰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을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더 다음 기회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꼭지로 이번 주에 칼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? 오늘은 뭐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의이네요.